해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확실히 서양 애들은, 그러니까 동양 애들이랑 발육이 달라서요. 네. 키도 크고 이제 거의 뭐 완성되진 않았지만 성인에 가까운 몸을 맞아요. 가지고 있기는 아. 해요. 네. 근데 뭐 한국이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액수가 아무래도 다르죠. 시장이 훨씬 크니까. 네. 그래서 정말 14살, 15살짜리 아이들이 갑자기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많은 식구들 틈바구니에서 살다가 잠깐 2시간 일을 했더니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손에 생기니까 값어치에 네. 대한 그 기준을 좀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을 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거의 없고 저는 사실 14살, 15살 룸메이트 미국인 한 명, 영국인 한 명 여자랑 같이 살았는데 방에서 담배, 마리화나 이제 잎을 말아서 피거나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어린 친구들이. 나쁜 유혹이 네. 많네요. 네, 사실 뭐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고요. 일단 어리고 이제 어딜 가든 잘 눈에 띄고 그렇죠. 하니까. 네. 아, 그 같이 있던 룸메이트 중에서 뭐 유명해졌다거나 아니면 뭐. 18살쯤 된 미국 친구가 시카고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제 부산에서 서울 네. 일을 하러 온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친구가 처음 이제 모델 일을 시작해야 돼서 집 거실에서 워킹도 가르쳐주고 뭐 걸어서 한인타운까지 장을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뭐 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친해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유명한 네, 엔젤 이제 그 패션쇼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그렇죠. 그 직접 이렇게 와서 방청을 하거나 이제 쇼에 관객으로 오는 거는 정말 A리스트라고 해서 정말 가장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들만 추천이 됐고요. VVIP. 네, 미국의 모든 도시에 생방으로 라이브로 축구 경기처럼 다 이제 방송을 다 타게 되는데 그리고 항상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이 예, 축하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뭐 어셔라든지 뭐 굉장히 예, 이제 모든 뉴욕 생활을 거의 정리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 룸메이트가 그 쇼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에린 헤덜튼이라고 남자친구가 유명하죠? 네, 아.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 이야. 빅토리아 스크린에서의 그 워킹 현장. 그러니까 한혜지 씨한테 배운 워킹을 지금 네. 선보이고 있는 거예요. LA 한인타운 때 걸어왔던 그 워킹이에요. 네. 디카프리오와 함께. 제가 이 친구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버릇이 생겨가지고요. 네. 왜 반찬을 이제 반찬통에다 넣어서 이제 냉장고에다 이제 미국에 살 때 넣어놓으면 네. 반찬이 굉장히 먹을 때 이상한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헹궈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현관문을 바로 열고 들어오면 거실에 부엌이 일자로 보이는 구조였거든요. 네. 그 키가 큰 애가 그 반찬 그 콩나물 무침 손가락으로 막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아까 걔가 디카프리오 예쁘신 분이. 나 콩나물 좋아해요. 콩나물 무침 같은 거. 네. 오랫동안 멋지게 런웨이를 시켜서 계속해서 얘 모델에게 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당신은 누굽니까? 청량루처럼 상큼한 내용입니다. 김지원 씨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원 씨 처음에 CF 나왔을 때 약간 홍콩 배우 느낌도 좀 나도 나 동남아쪽 배우인지 굉장히 유명한 CM송이죠. 그렇죠. 윤영주 씨가 세시봉의 윤영주 예. 씨가 작사 작곡 노란 씨. 예, 예.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오오오 오. 계속 마시니까 배가 이렇게 정연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또 마침 그게 배꼽 튄 거예요. 어머, 물배차. 사진을 보시면 그 음료의 야. 사진이 그 보정철이라고 그러죠. 배가 보정. 쏙 들어가 있었는데 원래 실사를 보시면 배가 좀 나와 있어요. 진짜 잘맞는데요큰 사진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니, 올챙이 아니에요. 이게 보정이 아니, 얼마나 많이 마셨나봐. 배가 쑥 나왔어요. 예. 귀여워, 귀여워. 아, 이게 보정 같은데요? 아니, 아니, 아니. 자기라고 빨리 빌려줘.
자, 이 장미가 볼 때 좀 보여줘. 장미가 볼 때. 다시 만난 그 남자로 이렇게.